우리는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과 같이 역사 속의 국경일도 아니고 또 농경사회의 추수와 풍요를 기리는 민속 명절도 아닙니다. 다만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과 삶이 그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성령의 간절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도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단을 쌓는 날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 주님께 우리가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2023년은 저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임을 우리도 새삼 깨닫고 또 하나님과 세상에 감격스럽게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등대가 지어질 때는 마치 그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등대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목조로 짓고요. 파도가 있고 태풍이는 그런 방파제 혹은 그 바위 위에다 세우기 때문에 그 목조로 된 등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돌로 그 다음에는 시멘트로 견고하게 지어지는데 그 공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안에 또 상시 켜놓을 수 있는 불이 있어야 하고 꺼지지 않은 불이 있어야 하고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이는 바닷가에 그 등대가 세워졌을 때 그 등대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했던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들 중에 몇 분들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축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일터와 살림과 자녀보다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을 저희가 세울 수 있었고 또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선교팀들은 더 늘어났고 디아스포라를 향한 영향력은 더 커져갔습니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작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분열의 틈새를 파고들려 했지만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아직도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 각성되고 또 우리 안에 자책이 올수록 우리는 떨치고 목표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두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온 세대가 함께 무릎을 꿇어서 부요하고 풍성한 최상급의 에베소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학기 중이고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 교육의 세계에서 제일 열심인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100여 명씩 매일 또 75명은 한 번도 빼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매일 새벽마다 300명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꾸준함을 보여줬고 또
교회 공동체가 기도회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화답하고 또 섬기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돌아보니 우리 저 영상으로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쉰들러의 그 마지막 독백처럼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5번 설교의 마지막 설교에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투에 대한 각성과 준비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 개요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두움과 맞서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게 첫째 날의 일이었는데 물론 그 첫째 날은 오늘과 같은 24시간의 개념의 첫째 날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 하나님의 구별 속에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초등학문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발광체는 나흘째에 만드셨는데 어떻게 빛이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런 질문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해에 사는 태양빛이 미치지 않는 깊은 바닷가에 사는 생물들의 90%는 자체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광을 하게 만드는 박테리아가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박테리아를 어디서 섭취하는지는 아직도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빛은 발광체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세력과 맞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뭔가 긍정적이고 그래 모든 게 좋아 다 평화하고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무장하고 다시 맞서라고 다시 뭔가 어둡고 부정적인 상태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말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겪는 생명이라는 실제는 사실 매 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매 순간 대가를 지불하면서 난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산모는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백혈구, 적혈구, 면역세포, 모든 면역체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서 여행이 이루어지면서 낯선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맹수나 아니면 적의 화살이나 칼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미생물과 세균과 박테리아를 저항하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것들이 낯선 환경에서 그것을 방비할 힘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총과 활보다 균이 무섭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고귀한 가치는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싸움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릇된 습관과 부정의 정신에서 지켜내고 그들을 깨워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재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아이들과 싸워야 하고 그 아이들 속에 파고든 나쁜 DNA와 싸워야 하고 부정의 정신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릇된 트렌드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좋은 쌈딱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 그래 네가 뭘 알겠니? 라는 말로 아이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신약성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마다 질투와 음해와 적대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냥 술이 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진리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어두움이, 의도된 악이,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 힘이, 그것도 힘이에요. 힘. 그 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이 우리를 누르잖아요. 공기의 압력에도 우리가 눌려보면요. 그 질식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거짓 영이 진리를 거스리는 공중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계몽된 세상에서 이것은 만화와 같다. 아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만화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동화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동화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단히 유익해요. 조금 이따 다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무지 유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지 유익하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아는 그 에베소서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영광의 풍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에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우리 안에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흔들리고 삐지고 시샘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큰 정신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 안에서는 그 빛을 이길 수 없는 견고하고 밝은 내면에 집을 짓도록 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릇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꼭 할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어둠의 온상으로 우리가 먹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간을 봅니다.
조그마한 생각에 실마리를 하나 넣어보면 어김없이 우리의 생각은 구천을 떠돌고 과거를 10년, 20년, 30년을 떠돌면서 우리는 부정의 영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루저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원망의 화신이 되고 그리고 복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적의 공격과 무기를 방어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 특새 두 번째 주에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이자 빼고요. 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역시 이 로마 정규군의 이 전투 복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호신용, 그리고 방어용, 공격용 그렇게 됩니다. 투구, 그 다음에 심장과 가슴의 핵심적인 부위를 보호해주는 호심경, 그리고 허리띠. 군인에게 벨트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중요하죠. 중심을 잡아줄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많은 것들이 착용되죠. 그리고 신발, 또 방패, 그리고 검. 이를 성경은 하나씩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같습니다. 의의 호심경,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즉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액세스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아버지의 방에 얼마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서랍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바로 그 의로운 하나님의 증서, 이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환난 날에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양식과 같습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 네, 신발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쪼리를 신었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이마트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깅화를 신었다면 조깅을 할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화처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동화처럼 진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불신앙이 생각의 실마리를 타고 들어올 때,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정죄하는 마음이란 뭐냐면요, 예, 일단 나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마음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하지, 내가 못났지. 그래서 그건 좋은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하는 마음 들어와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또 네가 못난 이유는 뭘까? 우리의 믿음을 찾아서 그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오프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마음 놓고 활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적할까요? 우리는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쫙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막으세요. 자, 믿음의 방패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라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탁 막으세요. 오케이. 사무실에서도 가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다니더니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부엌에서도 틈나면 되게 나쁜 생각은 부엌에서 나더라고요. 요즘 부엌이 너무 잘 해놨잖아요. 주방이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거기 다 있고 만지고 보면서,
근데 그 좋은 걸 만지다가 아 이게 또 나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싱크대에 손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때는 믿음의 방패를 쫙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물러가라. 아 이거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서 바울사도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무엇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폭파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체하고 어떤 적을 제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테러리스트처럼 사람을 대적하고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논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거짓 괴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상적인 불신앙의 폭탄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네. 예, 복음의 강력한 힘이 그리고 말씀의 정교한 영적 논리가 우리 안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장인이란 무엇입니까? 마이스터. 예술에서든지 기술에서든지 수공업에서든지 장인이란 무엇입니까? 도제가 질문하면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공자 전문가 철학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유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예,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저는 그걸 다 대답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가 다 물어보거라. 예, 네가 생각하면서 겪는 질문에 내가 다 대답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장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투구부터 신발도 신고 여러분 이거 옛날 로마 시대적 요즘 언제 그렇게 합니까? 배트맨 버튼을 탁 누르십시오. 그러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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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손이 이게 유연하지가 않아요. 유성민 목사님 숙달된 조교에 배트맨 버튼을 눌러 눌렀습니다. 네, 저요. 연식이 아직 좋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화된 세상에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비문명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을 도외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타주의 어떤 사람들처럼 머리를 이렇게 꼬고 북들고 다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뭔가 세상을 등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진리의 가치를 예, 세속적인 것으로 치환해버리고 그래서 거룩한 것은 없어 라고 말해버리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그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배후에 악의 힘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가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배후의 세력에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눈의 가시입니다.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고 문화의 일부로서의 종교활동 거기까지는 용인해.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면 생동하는 너희는 불편해. 그리고 눈의 가시야.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양비론으로 나가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원망의 이유를 찾을 때 저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복음의 신앙이 없이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빼앗을 때, 모든 것을 우상화해 가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나의 관을 벗어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들이 세상의 허망한 트렌드와 이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명을 역주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황색 저널은 말이죠, 성직자는 전부 다 위선자이고 알고 보니까 성추행범이고 교회 장로님들은 다 남을 등쳐먹는 부도덕한 이권주의자들이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지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초상식적이고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시간도 없고 부족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의 스피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는 정반합의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감사하자. 여러분 그런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영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래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니들은 무슨 매저키스트야? 나쁜 일이 생길수록 감사해? 가시에 찌르니까 감사를. 내 가시를 한번 찔러줄까? 그렇습니다. 너무 악하잖아요. 악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대적은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한번 그래보고 지루해지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골목대장처럼 가서 잘 보이고 음료수도 갖다 주면 그래 너 내 밑에 해. 그리고 그때부터는 잘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적은 잔인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동화나 좋은 마녀 사자 옷장 이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아이들하고 영화로 보고 책으로 읽고 그러면서 설명해주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호빗 이것도 좋습니다. 호빗이 한 250페이지 되는데 3부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보면서 이제 성탄절 방학이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설명하려면 여러분 그 공부 좀 해야 돼요. 예, 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 거기에 보면 골룸이 나오죠. 이제 세상은 골룸을 영웅화했습니다. 그렇죠? 골룸을 영웅화하고 뭐 그 개그에서도 골룸의 존재를 굉장히 동정어리게 그리고 영웅화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골룸은 원래 스메아골이라는 그도 착하지는 않았어요. 살인을 저지르면서부터 어둠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절대 반지에 매혹되면서 500년을 어둠 속에서 살면서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악의 화신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그 골룸에게서도 가끔 보면 아 동정을 유발하는 듯한 그게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보다도 스탈린보다도 그 어떤 사악한 영을 가졌던 존재보다도 더 사악한 악하고 배신과 거짓말로 무장되어 있는 자비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와 같습니다. 그 목표는 언젠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허상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뇌세포 사이에 있는 생화학적 물질로 만들어버릴 때까지 우리의 비전과 헌신은 세상의 욕망을 숨기기 위한 위선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의 섬김과 내어줌은 또 다른 너희들끼리의 이기심에 불과하다고 정죄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UFC에서는 그래도 목이 졸리면 그러면 경기가 끝나지만 그 적은 목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파산할 때까지 목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휴머니즘을 구해요. 그래서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할게요. 그래요. 당신이 비난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더 잘못해서 그래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연약함을 호소하고 긍휼을 구해도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의 힘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잘해볼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이길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보고 너의 여름 날을 알고 있어. 네가 그래서 그리고도 그리스도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화난 것 같나요? 분노하고 흉포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한 팀이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지성적인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적인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루어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시작하셨고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용의 머리도 레비아탄도 밟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는 빠듯한 거 아니야. 이 크나파이트 덕이라 해. 그냥 빠듯한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빠듯한 거야. 그게 아니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일터에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그 승리의 스피릿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죄의 권세와 정죄의 힘을 십자가의 승리를 들어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디아스포라의 등대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빛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아니야, 그냥 조금씩 노력할 거라고 말해.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의 그런 포지션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권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럼 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표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과 맞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승리의 스피릿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신앙과 거짓된 다원주의에서 지켜내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같이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